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실습 나가면 저 이제 프린터기 쓸줄 알아야 돼요. 프린터기도 쓸줄 알아야 되고, 스캔도 할줄 알아야 되고. 이게 실습뿐만 아니라 삼기사, 사회생활을 하려면 뭐 자영업자를 하든 아니면 회사원이 되든 자영업자보다는 회사원일 때더 많이 쓰겠죠. 무조건,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돼요. 저희 대부분 프린터기는 HP, 아니면 캐논. 근데 보통 저희 HP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오늘 또 코팅기도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코팅기 히팅 시켜놔서 레디 만들어 놨거든요. 어떻게 코팅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요 프린터기 똑같아요. 원리는 저희가 잉크가 들어가서 출력을 할수 있게 해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출력을 만드는 게 프린터기예요. 자, 그러면 보통 뭐가 문제인데? 보통 첫 번째는 이게 잉크가 없어가지고 잉크를 갈려고 시도를 할 거예요. 아, 제일 가장 첫 번째가 종이 넣는 거. 이렇게 종이 넣는 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종이를 넣으면 됩니다. 이 종이를 넣을 때 너무 많이 넣으면 그 용지가 걸릴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70% 정도 용지를 넣고 닫으면 돼요. 닫아서 이제 레디 포 스타트 뜨는지 여기 화면 보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저희 이제 잉크를 갈아야 되잖아요. 보통 카트리지를 하더라고요. 여기 밑에 버튼 누르면 이렇게 열려요. 그러면서 여기 알람이 뜰 거예요. 자, 그러면 카트리지는 어떻게 가는데? 여기 보면 카트리지가 있어요. 얘를 스무스하게 쓱 뽑으면 돼요. 기관장님, 카트리지 갈기 전에 인쇄가 되긴 되는데, 중간 부분이 조금 약해요. 그러면 이렇게 흔들면 돼요. 흔들고 몇번더쓸수 있거든요. 뭐 조금 그거 하다고 교체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흔들어가지고 넣을 때도 똑같이 레일에 맞게 한 다음에 쑥 집어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다 되면 도어 클로즈. 도어 클로즈 되면 얘가 이제 알람이 리셋을 하려고 막할 거거든요. 조금 기다리면 이제 레디 떴네요. 레디 떠가지고 작동을 하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세 번째, 저희 가장 그거 하는 게 이제 용지가 걸려요. 용지가 걸리면 요 뒤쪽 열어가지고 용지를 빼면 되거든요. 요세 가지만 하면 프린터기는 거의 마스트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 프린터기는 저 흑백 프린터예요. 하지만 이제 컬러 프린터로 넘어가면 아까는 카트리지가 하나였잖아요. 흑백이니까. 근데 컬러로 가면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흑색 네 가지 카트리지가 저런 식으로 꽂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컬러 프린터기에 위에 이제 스캔이 있어요. 그 스캔하는 거는 지금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스캔도 컴퓨터에서 스캔을 할 수가 있고, 바로 USB 꽂아서 USB 폴더 안에 스캔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캔도 이제 여러 장 스캔을 할 수가 있고, 단일 번호로 스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혹시 모르면 집에나 저희 그 학교에 그 프린터기 있으면 한번씩 열어보세요. 씩 열어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저희 지금 보는 게 요게 그 코팅기예요. 저희 이제 선박에서 코팅기 많이 쓸 거거든요. 코팅기 여기 보면 빨간색 불 파워가 들어오고, 여기 지금 잘안 보이는데 레디라에서 녹색 불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레디 밑에 콜드가 있고 100이 있고 150도가 있어요. 그말 즉슨은 콜드는 그냥 지금 상온 상태에서 이 얘를 압착시키는 거예요. 코팅기를 압착시키는 거예요. 근데 별로 효과가 없어요. 저는 100도 아니면 150도 쓰거든요. 근데 저는 150도보다는 100도를 써요. 자, 이 코팅기 잘 비벼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코팅할 거 용지 넣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고, 그러면 여기 부분을 넣어야 되나요? 아니면 여기 이렇게 달랑달랑 거리는 부분을 넣어야 되나요? 여기 붙어 있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넣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넣으면 지가 알아서 빨려 들어갈 거거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거 뜨거울 때 잡지 마세요. 뜨거울 때 잡으면 손가락 뒤일 수도 있고, 그 뭐지? 이게 조금 쿨링될 때까지, 딱딱해질 때까지, 놔두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실습 때 이제 보통 프린터기, 그리고 이렇게 코팅,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스티커 붙이는 거 있거든요. 스티커 붙이는 거, 그것도 나중에 실기사 통해 가지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랑 뭐 스캔하는 방법. 아, 왜 기관장님, 스캔하는 거랑 그 프린트 하는 거왜 중요한데요? 저희 혹시나 첫 이제 승선을 하잖아요. 그때 재수 없게 벙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기관장님, 벙커가 뭔데요? 저희 연료 수급을 할 수가 있어요. 연료 수급할 때 사람들이 다그 뭐라 해야 되지? 조금 스트레스가 있고 조금 피곤해요. 그리고 막그 벙커 받을 때 서류가 겁나 많아요. 위기사들이 실기사한테 시키는 게딱두 가지예요. 벙커 샘플 잘 떠오라는 거랑 이제 스캔 좀 하라는 거, 프린트 좀 하라는 거, 그런 거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프린터도 할줄 알고 스캔을 잘 뜬다. 그러면 조금 뭐라 해야 되지? 거기 가서 쉽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렇게 프린터기, 만약에 용지 교체하는 방법, 카트리지 교체하는 방법, 만약에 카트리지가 조금 잘안 나온다. 그러면 흔들어서 다시 집어넣는 방법. 그리고 용지가 끼었다. 그럼 반대편에서 열어가지고 용지 빼는 방법. 그리고 코팅기. 코팅기는 이제 코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